그러면 제가 칭찬한 멤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리는요? 아, 다시 해요? 민주! 와, 아빠 어떻게 이렇게 또 민주와 걸렸는데, 아, 일단 민주는 앞에서는 칭찬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칭찬할 게 너무 많은 친구라 가지고 일단 되게 굉장히 텐션이 좋아요. 그러니까 항상 그 똑같은 텐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되게 그걸 잘 지키는 친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함. 이미 너무 충분히 잘하는데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남아서 끝까지 연습을 하는 그 성실함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, 그리고 한번한 약속은 꼭 지키는 그런 것도 참 칭찬할 점인 것 같고요. 크게는 얘가 뭐 잘 했다기보다 좀 타고난 거에 가깝긴 하지만 너무 예쁘다.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을 호강시켜준다. 그냥 뭐 민주 얼굴만 보고 있어도 일단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게 참 좋고요.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굉장히 진지하게, 때로는 좀 장난스럽게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데, 이게 민주의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민주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, 항상 동갑내기 친구로서 좀 오글거려서 앞에선 표현 잘 못했지만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, 우리 오래오래 끝까지 친한 친구로 지내자. 할머니 될 때까지.